아이고. 네, 박수 좀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오늘 2022년 12월 29일, 이미 여러분께 예고해 드린 대로, 참, 윤창중 칼럼 세상 TV라고 하는 참 유튜브 방송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참 정말 올 한 해 우리 윤칼세 TV를 시청해 주고 해 오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 모두 다 모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고, 또 윤칼세 TV에 출연하시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낸 한 해였습니다. 그 패널로서 참여해 주셨고, 또 윤칼세 TV를 정말 음으로, 문자 그대로 음으로 양으로, 네, 도와주셔 온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 시민단체 지도자분들, 네, 다 참 무졌으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참 이렇게 오늘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뭐, 윤칼세 TV 이것저것을 오늘 다 좀 보여드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부터, 윤칼세 TV, 그리고 자유 우파 시민단체 합동으로 우리 송년 막걸리 파티, 송막파를 여기 지금 윤칼세 TV, 스튜디오가 있는 수서역 이 사무실에서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지금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하셨거나 그러면서 기다리셨거나 아니면은 네 지금 이걸 시청하기 위해서 잠에서 깨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미국, 중남미, 유럽, 저 태평양, 동남아시아, 지금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한 3, 40분 정도는, 저희가 생중계를 하고, 또, 처음부터까지 중계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식사하고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윤칼세 TV 속막파, 송년 막걸리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사실은 한 26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뭐, 차 뛰고 포 뛰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오셨습니다만. 제가, 제가 순서와 관계없이, 우리 동양사회에서 나이 순서대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칼세 TV의 정말 좌장이시죠? 네, 정말 좌장이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야말로 다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통일연구원장을 역임 하셨던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자산이십니다, 이분은. 예. 네. 정말 핵무기 한 200발, 핵탄도 200발 이상으로 되시는 우리 대한민국 전략 자산이시죠. 우리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네네네네. 예. 예, 요거 지금, 저, 예. 옷걸이 부셔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이거, 윤칼세 살림이 이렇게 빈약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책 좀 많이 사주시고, 성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네. 글쎄요,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사자성어 몇 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이 뭐 우리 교수신문에서 이미 전체를 위해서 내놓은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잖아요. 과, 이, 불, 개. 예. 예. 예 이제 과가 많은데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치라는 뜻입니다. 네. 지난 정부의 적폐들을 빨리빨리 청산하고 빨리 고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 정부한테는 뭘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정말 전 정부한테 네. 유비 무환. 하하. 네. 비가 올 때는 환자가 오지 않는다.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예. 네, 우리 정부 정말 정말 유비무환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뭐 북한이 지금 무인기 뭐 도발하고 이래 어? 미사일 쏘고 하는데. 예, 예. 그럼 우리 군인들. 네. 우리 군인들 이번 참 실망했어요. 하하. 네, 무인기 도발 때 실망했는데 항제 전장. 아. 항상 전장터에 있다고 생각해라. 하하.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임전 무퇴. 임전부 앞에서는 침을 뱉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네네. 그 임전 무퇴의 뜻은 저기 계신 우리 심재동님이 잘 아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우리 애국 활동하시는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윤칼세 대표님을 포함한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요 부동 여산입니다. 부동 여산. 최근에 그러니까 사자 쓰고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예. 아 이거 평소 실력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어허. 우리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고 네. 이승만 박정희로 내려오는 그 전통 위에서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는 부동여산 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라. 네. 확고하게 자리를 지켜라. 네. 부동 여산입니다. 예. 제가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이따 시간이 더 주어지시면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뭐 안보 얘기도 좀 드리고 네. 세계를 뒤흔든 5대 안보 이슈 뭐 이런 것도 뭐 전 늘 머리 들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네, 제가 네.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김태우 원장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 뭐 다 기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우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봉스님 오셨죠. 도봉스님 일어나서 인사만 좀 우선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봉입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스님 중에서 정말 지조와 절개, 정치적 소신이 그야말로 숨이 일관하시는 분이죠. 네, 우리 도공 스님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앉은 좌석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참 빛나 주신 분이 저만 자꾸 찍지 마시고 예예. 예. 아 우리. 자유수호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의 저 영혼 없는 국민의힘의 대항 세력이 한번 돼보자 대항마가 돼보자고 하는 참 원대한 꿈으로 시작을 했었죠. 자유수호 포럼 지금도 아주 정말 대한민국의 이 자유 우파를 지키고 있는 방파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수호 포럼의 박혜령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어마어마하게 소개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그렇습니다. 아 예, 예. 네네 저는 제가 마이크 잡겠습니다. 네네 예. 자유수호 포럼 공동대표 박혜령입니다. 네. 38년 KBS에서 PD 활동하고 네. 예 이제 퇴직해서 자유소 포럼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예, 예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뭐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은 시청자입니다. 아. 윤창중 칼럼 TV 세상 TV 예. 그 아침 7시 반이면 눈을 번쩍 떠서 오늘 시작하나 뭘로 시작하나 또 이 저 이 네. 표제가 뭔가 아. 그걸 보면서
아, 언론인으로서 항상 부끄러운. 아이고. 네. 예, 예. 아,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어, 윤창중 우리 선생님께서 네. 어, 하고 계시는구나. 예. 참 언론인이시구나. 라는 아. 생각 왜 하냐면 예. 언론인이라면 적어도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루고 계신 분이 유일하게 윤창중 선생님이어서 네. 굉장히 어, 시청자로서 자부심도 있고 아이고. 또 부럽기도 하고 저하고 네. 짜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 저 네. 전혀 짜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저 거예요. 저 지금 이거 저 고기 놓느라고 정신이 네. 없어가지고 짤 시간도 없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정말 아, 언론인이시다. 어.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고 네. 기다리세요. 제가 네. 좀 있으면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야. 네, 많이 네. 배워서 한 1, 2년 후에 네. 네. 제가 아주, 부탁드릴 수 것은 네, 네. 좀 후원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아니, 오늘 봉투 갖고 뭐 어디 가셨어요? 예예예예. 네. 예, 예, 예. 아이고 우리 자유수호포럼의 어, 박혜령 대표였습니다. 네, 참 정말 어, KBS의 참 명 PD 출신이시죠. 어, 참 저도 KBS의 에, 보도본부에 있어봤습니다만은 어, KBS라는 데에서 사실은 어, 우파 자유주의라고 하는 확고한 이념과 가치를 고수한다는 게 참 너무 힘든 데인데 어, 참 거기에서 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어, 이런 분들이 어, 참 탄생을 하신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아이고. 태극기 들었습니다. 발시려 죽는 줄 알았는데. 아,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카메라 앞에서 말씀 잘하십니다. 저요? 네네. 아, 사실 카메라 울렁증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물이 좋다, 예쁘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어, 사실은 제가 네. 여자라면 제가 징글징글하잖아요. 네. 네.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거기는 넘어가시죠. 네. 사실은 제가 어? 네. 아주 정말 이 공적인 자리 외에는 네.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네. 여자를 안 쳐다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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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오늘 그 송년 막걸리 파티 추진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네. 뭐 이 음식도 준비하시고 어, 또 거액도 드리신 분이고 평소에 우리 윤카세 TV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근데 참고로 어, 함자가 김성태신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그 아, 네? 그 뭡니까? 주범. 그 주범 탄핵 오적 오, 예. 그 김성태하고 한글 이름이 같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그 차제에 우리 그 윤카세 TV의 대외협력위원장이신 그 김성태는 저 KT 딸 특혜 입사 의혹 사건과 무관한 네 불과 두 달 전에 형 받고서 이번에 사면 복권된 그 김성태하고 아니다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 김성태 위원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태입니다. 저는 어, 사실 탄핵되면서부터 늘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한번 생각도 해봤는데 집에서 그것만은 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어, 늘 정말로 사실 저는 죄인처럼 마음을 늘 먹고 삽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고 한가 그 어, 감옥에 갔어도 김성태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치를 안 떨겠나 이 생각에 제가 편지도 몇 번 썼지만은 그 늘 죄송합니다. 저는 막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자리에서 딱 한마디만 내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아하. 우회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우회전. 아. 좌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방향을 확실하게 우쪽으로 틀어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은 기대를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틀어가지고 제주도 4.3, 광주 5.18, 김대중 노무현 여기서 탈피하세요. 네,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야, 이건 정치 연설이네. 네, 네.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그 중앙 분리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가 도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요 책장 사이드만 봤는데 오늘 뭐 아주 구석구석 전혀 손대지도 않고 지금 뭐 별게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 사실은. 그러나 저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공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픈하우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유튜브를 하는데 1인 유튜브의 사실 원조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기술적 난제가 많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완전히 혼자 3년간의 이제 은둔과 칩거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일체 종편에는 출연하지 않겠다. 공중파에도. 그런 결심에서 이제 유튜브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혼자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혼자 이제 기술을 배우는데 그게 중간중간 굉장한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적 난제를 제가 언제든지 연락을 드려도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늘 참석하셨어요. 대한민국 유튜브 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지대영 회장님. 네? 지대영 회장님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네네. 참, 봉주르 방송의 우리 지대용 대표님이시죠. 네. 아, 네. 저는 2016년 11월 19일 날 예. 대통령 하야 반대 서울역 집회에 나갔다가 저는 한 15만 구독자를 가진 음악 방송을 했거든요. 아하. 한 20년 하다가 아, 이거 우리 전도사님이 구국 미스바 구국기도회 한다 그래서 네. 서울역을 나갔다가 그날 하야 반대 그 수많은 여성분들이 그 서울역에서 올라오는 그 계단에서 두 시간을 하야 반대를 외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네.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그때 그 방송을 했거든요. 1호 방송. 그날부터 오늘까지 25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구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니까 한 몇 분들 그때 계셨거든요. 네. 오신 분들이 신의 한수, 그 다음에 번개, 제 세 명이 그 연날 방송하다가 그 다음부터 탄기국이 생겨서 나가서 탄기국 방송 만들 때도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네. 그래서 쭉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그저께 우리 그 진정한 명예회복은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계셨던 그 애국자들, 그 공직자들 예, 다 예. 사면 복권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네. 마침 또 그저께 바로 복권 되신 분들이 거의 다 100% 다 되셨죠.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진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외쳐야 될 때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치시고 말이죠. 우리 지대용 회장님 대한민국의 유튜브 협회 회장이시고 또 봉주르 방송 또 계속 또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왼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우종창 대기자 조금 전에 한 80분 정도 얼굴 징그랗게 봤죠. 예예. 예. 자 우종창 대기자도 한 말씀. 아주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뭐 평소에. 한 말씀 하시죠. 축하합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예, 편하게 노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예. 아이고야, 이거 갑자기 전화가 오네. 잠깐만요. 아, 네네. 자, 여기 오늘 오시기로 했던 분이 또 못 오니까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카메라 이쪽으로 옮기시죠. 우리 MBC 현장 출동. 우리 카메라 출동. 우리 이상로 박사님 오셨습니다. 뭐, 제가 뭐 굳이 뭐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이상로 박사님 오셨는데,
또 지난번에 한 번 출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새해에는 정말 우리 기대가 큽니다. 네,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이상노 박사님 한번 우리 큰 박수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제가 우리 윤창중 대표님을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윤창중 대표님도 이제 KBS 출신이긴 하지만 근데 방송인 제가 좀 더 오래 있었거든요. 먼저 있었고. 근데 방송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잘하신다. 아, 뭐 아, 대단히 그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획도 저는 이런 기획을 생각을 못했어요. 이 뭐 그렇게 큰 사무실은 아닙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주 조그만 데입니다. 조그만 그 좁은 사무실에서 연말에 이런 걸 기획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예, 그래서 아,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이 윤창중 아, TV 윤카사 TV 시청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불러주시면 예, 예, 자주 예. 나와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엄청나게 바쁜 날입니다. 아이고. 송년회도 여러 개도 있고요. 네, 네, 네. 다 물리치고 왔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가도 되죠? 네, 아이, 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주 네.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예, 예. 박수 좀 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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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정말 우리 이상노 박사님 늘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아주 참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강희중 박사가 오셨습니다. 강희중 박사.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의학 박사세요. 그리고 일본 교토대학 응용생물학과 응용생물공학과 완전 대한민국 최고의 참 수재입니다만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국민들한테 왜곡되게 알려졌다 이거에 분노해가지고 생업을 포기하고 네 지금 전국 방방곡곡 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리자라는 운동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의 저는 유망주라 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네,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거로 생각해요.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우리 강희중 박사님 우리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네. 네, 융카세 TV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세 차례 나와서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네. 정말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나 이 왜곡과 날조가 심해서 이런 부분부터 좀 바로 다뤄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여기서 방송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융카세 TV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분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에게 또 전파하는 통로가 되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이 많은 패널분들 정말 다 애국자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네. 정말 내년 또 한 해는 융카세 TV가 또 엄청난 또 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꼭 새해에는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좀 세게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네. 그다음에 정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아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케이스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제주 4.3 재정립 시민연대. 네, 제주 4.3 재정립 시민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끌고 있는 분이신데, 아직 카메라는 이동하지 마십시오. 네네. 극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원래 우파 운동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어느 날 제주 4.3 공산 폭동이 이게 마치 무슨 민족 혁명 이 민족 혁명으로 이게 왜곡되고 당시에 이 대한민국 건국 세력에 대해서 참 무자비한 만행 테러를 저질렀던 그 자들이 거꾸로 왜곡이 돼가지고 의인화가 되고 미화가 되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서 자신이 살던 집을 포함해가지고 네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제주 4.3 재정립 시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부가 계세요. 부부가. 그러니까 부인만 미친 게 아니라 남편까지 미친 네 부부 부부가 뭐야? 부부가 그냥 동반 미친 거야. 네. 네네네. 같이 모세요. 우리 참, 제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제주 4.3 재정립 시민회의에 우리 전민정 대표, 그리고 그 남편이신 우리 박기승 선생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우선, 이게, 파도가 있는 거니까 대표님부터 무슨 얘기를 듣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민정 대표님 얘기 좀 한번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압니다. 네네. 아유,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그리고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대표로 있는 전민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우리 윤창중 선생님을 제가 올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올해 5월에 우연히 방송을 들었는데 이런 분이 계셨나. 굉장히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양심의 방송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애청자가 되었고 또 오늘 많은 분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오신다고 해서 또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왔습니다. 잠깐 제가 하는 그 활동을 소개를 해드리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는 올해 5주년이 되었고 또 연구, 교육, 투쟁, 애국문화 네.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는 2021년 1월에 4.3 특별법 통과를 저희가 저지하기 위해서 결성을 하였고 지금 현재 이제 4.3 특별법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 소원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4.3 정부 보고서가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교정할 수 있는 4.3 통사를 출판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4.3의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영화 탐나의 봄을 기획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허리우드 극장에서 저희가 상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대한민국 위기의 그 근원은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못했고 또 헌법 정신이 그 입법, 행정, 형사 사법에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세력이 결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에 좀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로 크게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남편 되시는 우리 박기승 선생님 이렇게 훌륭하신 부인에 대한 외조가 참 지극해 하세요, 보면. 네네. 아주 내가 볼 때는 자세가 됐어요. 네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하여튼, 뭐 이런 모임에 처음인데. 예.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그 지금, 여기 전민정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그 대한민국 정상화. 예. 예.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예? 그 반역 세력, 그 반법치 세력, 그리고 부패 세력. 이거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대한민국 세력, 네. 대한 세력이 새해에는 등장했으면 좋겠다. 아하. 예,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나팔수 역할을 하시는 게 또 윤창준 나팔수 팀 예. 아닌가? 네, 네. 좋습니다. 윤창준 그 대표님이 네. 뭐 옛날에 청와대에 계셨던 그런 얘기 듣고 이제 네. 그 대한문에서 그 태극기 집회 때 가끔 나오셨다가 그 뒤로는 전혀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제가. 아. 근데 최근에 우리 이제 전 대표님이 집에서 아. 그 TV를 가끔 듣더라고요. 네. 저도 네. 이제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아, 상당히 이게 세계도를 말씀을 많이 하시네. 네. 어, 그리고 좀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아, 상당히 용기도 있으시고 네. 상당히 예리하시다. 네. 네. 그래가지고 참 그 구독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이고. 많이 그 윤창준 TV를 봤을 때 네. 그런 네.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고. 예. 네. 하여튼 이 새해에는 이 대한민국이 네. 네. 정말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이 막걸리하고 이제 좀 먹으면서 예, 예, 잡수 좀 하는데 자, 이제 이게 또 너무나 또 이제 이거 가면은 뭐 하니까 아, 지금 이제 우리 윤카세 TV에서 10대 뉴스를 공모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 그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그 윤석열 후보를 꺾겠다. 나는 정말 원대한 꿈을 갖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던 분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셨습니까? 해군 제독 출신이신 우리 심동보 제독님이 지금 요카세 TV에 고정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좀 심동보 제독님의 말씀 듣고 10대 뉴스 그 10대 뉴스를 좀 공동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또 오셨어요? 예, 예. 아, 그러면, 그러면 당연하죠. 네, 네. 우리 김태식 공동대표님 먼저 소개 드릴까? 아. 그게 낫겠는데? 네, 네. 우리, 자. 짧게, 짧게. 네, 네. 우리 아까 그 박혜령 자유수호 포럼 대표를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그 박혜령 대표와 함께 자유수업 포럼의 공동대표이시면서 사무처장을 하고 계시죠? 네. 완전히 자유수업 포럼의 실세신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자유수업 포럼의 실세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십니다. 육사 36기? 9기. 9기. 아, 육사 39기인데 39기가 왜 나한테 반말을 하죠? 네? 39기입니다 이래야지 39기 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5기로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떨어지진 않았고 육사를 들어갔으면 제가 35기가 되는 거죠. 충성! 떨어졌다니까요. 예,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정말 엘리트 이른바 독일 사관학교 출신, 복사파. 아, 언제 뒷조사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맞죠? 저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독사파 군인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김태식 대표 겸 사무처장. 우리 자유수호 포럼에서 윤카세 TV에 좀 후원 좀 세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뭐 윤 대표님 여기 불러서 고맙고요.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윤 대표님이 일요일 날 밤인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번 출연해 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출연했던 분을 이제 몇 분을 한번 물어봤죠. 네. 야, 출연료는 많이 주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방금 제가 소개받은 것처럼 네. 제가 그것도 고급 인력인데 그 제가 그 이런 고급 정보를 네. 그 윤칼세 TV에 과연 나가서 얘기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하다가 네. 아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윤 대표님의 윤칼세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 일을 하신다. 상당히 존경스럽다. 그래갖고 사실은 뭐 윤 대표님 뭐 그 전에 제가 뉴스로 들었지만은 실제 이제 뵌 거는 이제 금년에 뵙고 또 여기도 와봤고 또 아침에 또 방송도 들어보고 하면서 야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분이 계시다. 그래갖고 상당히 존경스러우면서. 아 이런 분이 어떻게 좀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까 뭐 소개했지만은 제가 뭐 육사를 나와서 젊었을 때는 나라를 지켰고 또 제대해서 나와서는 좀 다른 일을 해볼까 하다가 또 우연히 이렇게 이런 좀 자유소 포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조그만 단체고 뭐 큰 힘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 사람이 뭘 한다 그러면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 갔다 온 얘기를 짧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사실 우리가 내일 뭐 할지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상당히 기억나는 게 독일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한국에서 방문단이 왔을 때 지금 독일 국방부가 하는 일은 군대가 하는 일은 과거 5년, 10년 전에 계획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지금 계획이 있어 다 하고 있는 얘기인데 한 3, 40년 전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뭐 우리도 물론 계획을 하고 하지만은 사실 계획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독일 국방부라든가 군대에서 그 뭐 장교라든가 뭐 이런 많은 분들이 독일 국방부 내에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은 앞으로 10년 후의 일을 계획하고 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정말 독일 국방부가 실제 그렇게 하는가 안 한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 그 대사관에서 일을 할 때에 해군본부에서는 경련제로 한 번은 독일에서 한 번은 그 한국에서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이게 회의를 하는데 한국 해군본부에서 사정이 있어서 오겠다는 그 날짜에 올 수가 없어갖고 전태 그 연락이 왔더라고. 해군본부에서 그거를 좀 연기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바로 그 전화를 받자마자 독일 국방부 해군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계급이 중령, 실무자였죠. 전화를 했더니 바로 얘기하는 게 야 그러면 다음 연도 11월 뭐 둘째 주인가 그 한 주가 비었으니 그때 한국 해군에서 왔으면 어떻겠냐.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1년 반 후의 일을 실무자가 결정하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 그거를 결제 라인을 따라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네. 또 그때 가면 또 사람이 바뀌니까 네.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야 1년 반 후에 정말 그 실무자가 이런 그 일정을 조정한다는 걸 보고 야 정말 우리는 진짜 이거 배워야겠다. 내일 모레 우리가 뭐 할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진짜 발전하려면은 예. 1년 후에 뭐 할지를 계획에 쫙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최고 나라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충성. 네네. 예.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심동보 제동님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는 우리 김영주 특보 얼굴을 한번 좀 보시면 이분이 얼마만큼 어떤 분인가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네. 아니. 끝나고가 아니라 기회가 없습니다.
네, 네. 우리 비디오 오디오 감독이세요. 네, 정 윤카세 TV 그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움을 굉장히 주고 있는 이 시대에 걸어 다니는 반윤 넘버원 반윤 걸어 다니는 반윤입니다. 걸어 다니는 반윤. 자 우리 네네 우리 네. 김영주 특보입니다. 지금 자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뒤. 네네. 뭐 자세한 사생활은 예,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심동보 제독이십니다. 네. 네. 자,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하면 저 언제 내 차례가 오나. 아,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작년 뭐 아까 막 우리 윤창중 대표님께서 소개했듯이 뭐 착각이지만은 네, 네, 예. 네. 제가 저 대통령 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좀 잘할 것 같다는 착각을 가지고 용감하게 출마 전까지 했다가 네. 그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또 윤카세 TV에 네. 네, 특별히 출연을 요청을 해 주시고 예. 그래서 현재까지 또 1년 반 넘게 네. 간간이 또 방송 같이 하면서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어떤 지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예.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뭐 잘해라고 잘 되라고 또 대한민국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저 보고 계세요? 아 예. 네. 예, 꼭 보셔야지. 네. 네. 지금 그 3일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드론이 북한 드론 5대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상공까지 저 침투해가지고 휘쫓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민할 정도로 뭐 연일 그냥 강도 높은 메시지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예. 네. 그런데 네. 정확히 말하면 이틀 동안 안 보이다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조작했지만은 네네. 저 윤석열 정부 참청국교체도 잘 됐는데 아, 왜 저거를 저렇게 성급하게 청와대를 저렇게 옮길까? 네. 이 비판 우리 의견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제가 심중을 헤아리면은 예. 야 괜히 청와대 나왔다. 이 생각을 분명히 나는 할 거로 봐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온 내려오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워낙 많이 지금 알려졌지만은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예, 예. 국군 통수권자로서 너무 무지하다 이게야. 뭘 모른다는 거지. 아하, 예. 이제 조지기 시작하는구만. 예, 무지하고 네. 그다음에 그 지를 받는 네. 대한민국 군대가 조지기 시작한다. 예, 너무 나태에 빠졌다. 아. 예, 이렇게 근데 합참 작전 본부장이 그 저 합참의 그 작전 본부 지금 근무를 해서 잘 아는데 뭐라고 그랬죠? 3m 이하 소형 무인기는 탐지 및 격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가 또 제 자랑 조금 하겠습니다. 네네. 42년 전에 42년에 제가 해상에 북한 무장 간첩선 자세는 아, 그 얘기죠. 3m도 안 돼. 아. 근데 파도 속에 있잖아요. 아. 예? 그다음에 칠흑 같은 한밤중에 일격의 격침식 있잖아. 그때 심동보 중위 때? 아, 제가 했죠, 제가. 중위 때? 대위 때. 대위 때, 대위 때. 그런데 이야, 42년 전에.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다. 한밤중에도, 한밤중에 예, 예. 파도 속에서 탐지해가지고 네. 추적에 식비를 해서 객진계 시켰다. 그렇죠. 그런데 무인기는요, 하늘에는요, 장애물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전파 방해 덜 받는다고 해상에 비해서. 아. 그거를 이 3m가 안 되기 때문에 탐지가 안 된다. 허허. 그래도 객추는 더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건 그렇죠. 아주 당연하듯이. 또 예비역 뭐 저 공군 고위 장성하신 분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건 너무 부풀리지 마라. 허허, 그렇죠. 그러면 그럼 국민 불안만 가중돼가지고 김일성 좋은 일만 시, 아 김정일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김정은이. 뭐 이러하니까 제가 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부터. 군대까지.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2500년 전에 네. 아테네 페리클레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또 해군 출신이야. 아, 지금 방송으로 나오신 거예요 오늘? 정치 지도자. 네네네.
근데 그 아테네 그 전성기를 이끈 분이거든요. 네, 네.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예, 예, 예.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서구 문명의 원조야. 아. 그 아테네 그때 문명이. 네. 근데 그 양반이 유명한 말을 해요. 예. 안보의 3대 악이 있다. 하하. 무지하고 태만하고 나태한 거. 이거 안돼 안보에서. 이게 펠로폰네소스 네. 전쟁 전몰자 추도식의 연설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방송에 한번 하셨잖아요. 예, 했죠. 그런데 내가 계속 우려먹으시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이 네. 대통령부터 군대까지 네. 딱 안보의 3대 악이 딱 맞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은 무지하고 군대는 태만하고 아 그렇게 조지는 나약하고 이제. 아 나약하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게 노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네네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동보 제독님하고 예. 제가 이거 정리한 거예요. 예, 예, 예. 금년의 10대 뉴스, 국내 뉴스만. 예. 근데 여기서 이 10대 뉴스를 내가 발표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어디 생겼냐면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윤카세 TV에서 10대 뉴스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 근데, 곧 시작하시기 전에. 네. 심재동님 5년 후에 재도전 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아, 예, 예,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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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know yourself. 네. 아, 영어 알아듣어?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 10대 뉴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하신 우리 열렬 시청자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번에 자기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소홀하게 다룬 뉴스가 있다. 그게 수학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휠즈상. 그 휠즈상을 우리 한국계 허준희 교수가 받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니 이것을 10대 뉴스에 좀 꼭 끼워달라 이런 부탁과 함께 그런 제안이 왔어요. 그런데 이 뉴스는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참 이런 것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이 돼야만 발전한다는 생각. 그건 강조를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일단 이것은 정말 엑스트라 10대 뉴스라고 하고 벌써 시간이 좀 꽤 지났습니다. 제가 이 간략하게 10대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네, 내년에 정말 우리 윤카세 TV와 우리 사회 시민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 엎을 수 있는 그러한 투쟁을 우리가 하자. 오늘 우리 이 송년 막걸리 파티의 주제가 대한민국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네? 어떻게 무엇을 위해 투쟁할지가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윤카세 TV는 다 찾아낸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정말 신기원적인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앞장설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10대 뉴스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해보니까요. 네. 마이크 잡으면 놓을 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네. 초치지 마시고 스님. 네. 자, 2022년 10대 뉴스 10번째 뉴스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반일 장사꾼 김원웅 사망. 네. 아, 이게 10번째? 네, 10번째입니다. 반일 장사꾼 김원웅 사망. 그 다음에 9번째가 문재인 씨 부녀 개장사. 예. 개장사. 네, 일리 있죠? 개장사. 네. 문재인 씨 부녀 개장사.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근데 금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들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김정은의 무인기 침공에, 네. 한마디로 엿 먹어라 하고 했던, 네. 박수 안 나옵니까? 네. 네. 일곱 번째가, 나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야, 이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로얄 카풀에, 프레지던셜 카풀에,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취소야. 네. 난 이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정신세계, 사유세계의 수준을 단적으로 나는 보여준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김경수 사면 코미디. 다섯 번째가 청와대 폐쇄와 영빈관 복귀에. 참 그야말로 시대의 코미디다. 네 번째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야. 윤석열 대통령 낸시 펠로시 패싱이야. 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신랄하죠. 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이재명 박지원 문재인 생조냐. 네. 이재명 박지원 문재인 생존.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아. 두 번째가 이제 또 뭐냐. 이태원 압사 사고와 이상민 생존. 난 이거 정말, 나는 정말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유니카스 TV가 뽑은 올해 10대 뉴스의 톱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대구행입니다. 역시.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윤카세 TV는,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시민 세력과 2022년 정말 원없이 투쟁했습니다. 감옥 갈 각오로 사실은 투쟁한 유일한 집단이 저는 윤칼세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2023년에도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저 억울한 사정을, 네, 우리가 풀어드리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요 생방송은 윤카세 TV 송년 막걸리 파티는 여기서 마치고, 네,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 참석자 여러분들이 좀 마음껏 즐기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칼세. 그 순위 누가 정했어요, 순위? 즉석에서 정한 시청률 30%에 빠졌어요. 그렇죠. 시청률, 아, 윤칼세 지금 시청률 안 나와. 최소한 시청률 안 나와. 빠졌어요. 왜? 남북 평화의 상징을 250만 원 혹시 한다고 버린 게. 거기도 남북 평화의 상징을 봤어. 250만 원 남겨도 버티겠어. 그래도 이거 올라가야 돼. 꺼야지. 꺼나? 꺼. 250만 원.